4년 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여성 유권자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 결과 오바마 대통령은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롬니 후보의 6%포인트로 앞섰고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12개 주에서는 불과 1%포인트 차로 롬니 후보에 앞섰습니다. 지난 2008년 이맘때 여성들에게서 상대 후보보다 14%포인트나 더 높은 지지를 받은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마음이 식은 이후로 장바구니 물가에 민감한 이른바 월마트맘의 실망을 꼽고 있습니다. 월마트맘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들로 대형 할인 매장인 월마트에 가는 이들로 이들은 휴가도 못 가고 영화나 외식은 꿈도 못 꾸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가 좀처럼 되살아날 기미가 없는 상황에 월마트맘들은 경제 이슈에 강한 롬니 후보에 기울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인 주부들에게도 경제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오바마를 지지한다는 주부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페이는 그냥 옛날하고 같아요. 같은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래도 하던 그 오바마 대통령이 한다면은 경험이 있으니까 다른 분보다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떻게든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줬으면 좋은 거지 우리야. 한번 4년 동안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번에는 뭐 좀 잘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가스비도 그렇고 전기료도 그렇고 많이 올라가지고 그 같은 가격인데도 생필품 같은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했으니까 4년 동안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시정되는 부분은 자기가 시정해가지고. 하지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화당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부들도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젊고 패기 있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뭐 지금은 조금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것 같고 서민들의 생활에 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가 누구죠? 뭐 지금 둘 중에 하나니까 롬니 후보겠죠. 일부 한인 주부들은 지난 TV 토론회로 대통령 후보 선택이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롬니 같은 경우에는 동의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여성 문제에 대해서나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까지 봐서 말이 좀 앞선 대통령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 면에서 이만큼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다지 증빙이 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다시 뽑을 수 있을까. 경제적인 거를 생각하고 우리한테 사람한테 좋은 사람을 골라야죠. 네, 아직 생각 중이에요. 많은 한인 여성들은 인건비 상승보다 높은 물가 상승에 큰 불만을 제시하며 어떤 대통령이라도 빠른 해결은 어렵겠지만 양 후보 모두 경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만큼 대선 이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LA 18 Prime News 김경일입니다.